모든 것의 이론. 얼마 전 남북 정상이 만났다. 지구상 최후의 분단 국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현대 물리학의 역사도 통일의 역사다. 많은 물리학자들의 소원은 통일장 이론 또는 모든 것의 이론이다. 물리학에서의 통일은 뭘까? 바로 힘의 통일이다. 자연에는 네 가지 힘, 전자기력, 중력, 양력, 강력이 존재한다. 이 네 가지 힘을 하나의 원리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기력과 자기력이 통일되어 전자기력이 된다. 전자기력이 양력과 통일되어 전향력이 된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전향력과 강력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이 대통일 이론, GUT이다. 그리고 이것이 표현된 게 표준 모형이다. 이제 남은 힘은 하나, 중력. 대통일 이론 GUT에 중력이 합쳐지면 바로 모든 것의 이론, TOE가 된다. GUT의 근간은 양자역학, 중력을 설명하는 건 상대성 이론이다. 따라서 TOE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리해보자. 모든 것의 이론 TOE는 많은 물리학자들의 꿈이고 언젠가는 이뤄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TOE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는 생명, 정신, 가치, 의미 등 과학적으로 계량하기 힘든 것들도 많다. 어떻게 이 모든 걸 물리학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퀴즈. 1. 물리 법칙이 완성되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 말도 안 된다. 설명할 수 없다.